이다혜. 이다혜. 그리고 신혜 씨랑도 있었어요. 신혜 씨하고요. 영화 은장도. 여복이 좀 있는 편이라고 본인도 생각해요? 네, 있는 것 같아요. 남자 배우로서? 네. 그 중에 제일 끌린 사람이 누구예요, 인간적으로? 인간적으로요? 네. 코너 속에 코너 만들어볼까? 그러니까요. 오지오가 뽑은 여자 연예인들. 3명 하면 안 돼요, 3명? 3명, 그래, 3명. 3명. 오지오가 뽑은 여자 연예인들. 베스트 3! 내 마음을 흔들리게 했던 여배우. 3위. 신혜 씨. 신혜! 어떤 면? 되게 지적이면서도 어딘가를 또 살짝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자, 뭐 2위 갑니다, 2위. 오지의 마음을 흔들리게 했던 상대 여배우. 그래서 3위 중에 2위. 김남주 선배님. 왜요? 신인 때 알록이라는 걸 찍었었는데 되게 어려워요. 신인 때 만나가지고 내조양태도 그렇죠, 되게 그렇죠, 힘들었어요. 내 선배님 막 이러고 팬으로서 바라보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되게 매력적입니다. 자,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예. 여기가 이제 오지호 씨가 젊은 불광동. 시절을 보냈던 네. 지호 씨 여기 추억의 불광동 장소 없어요? 뭐 살던 집 떡볶이 가게 이런 거 없어요? 아니 저 아르바이트 하던 데 있어요. 어디 직진이에요. 직진하다가 거기에서 우회전 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불광 삼동 쪽으로. 알겠습니다. 자, 배역으로 같이 했지만 사나이 남자 오지의 마음을 흔들었던 상대 여배우 1위! 1위. 영예! 영예! 1위! 1위. 영예! 영예! 1위! 1위. 이다혜 씨.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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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다혜 씨가 사실은 장혁 씨를 훨씬 더 편안하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촬영하면서 보니까 네. 본인 입장에서 네.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네. 이다혜 씨는 그렇게 말했다 이거죠. 말을 했어요. 서운하지 않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게 제 생각은 처음에는 저는 둘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나는 반대예요. 아니 되게 성격이 좋고 네, 그럼요. 얼굴도 되게 유명하고 예, 예, 예.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여자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왜 뭐가 두려워서 그게 월대시하지 않았나? 배역 속에서 너무 사랑을 하다 보니까 그냥 개인적인 오지오라는 사람이 느낄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시 많이 하고 싶었었는데 그럴 시간이 자꾸 없으니까 지금 시간이 있을 때 지금 하면 되잖아. 근데 사실 배우가 다행이다. 아야 잘했다. 우리는 무대가 둘이 다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다 조금씩 와요. 그러면 시간이 지났는데 그 이다혜 씨에 대한 그런 감정이 계속 남아있다. 그럼 지호 씨는? 한번 진지하게 만나볼 생각도 있어요. 한번 진지하게 만나볼 생각도 있어요. 이거 뉴스 감이요. 아니 지호 씨 괜찮아요. 난 그게 훨씬 더 당당하고 모습 멋져고요. 준비해 나오시고 있습니다. 배우 오지호 씨가 예. 이다혜 씨와 상대 마음이 일단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예. 이다혜 씨는 이 말을 들을까봐 미국으로 도망갈 상태고요. 네, 미국에 있는 특파원 네, 고명규 씨. 네. 네. 이다혜 씨를 만나봤나요? LA에 있는 TVN의 혹시 고명진 특파원. 뭐든 좀 짧게 끝났으면 좋겠어. 예, 예, 알겠습니다. 이 방도 소개 장소도 다 와있고. 진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물어볼 거 네, 궁금할 네. 거 착 뜨겠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있다. 있어요? 이 어디 있어요? 여기요. 아르바이트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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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이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야. 사장님. 아 기대되네요. 기대돼요? 아 만화책도예요. 여기 비디오 만화, DVD만 하는 게 아니라? 네. 네. 오. 만화책도예요. 만화책도 그러면 빌려주겠어요? 제가 많이 골라줬죠. 여수고생들이 오빠 얼굴 보고 너무 좋아하지 않았어요? 잘생겼으니까. 그 매출 좀 됐어요. 이거예요. 네. 제가 방송에 얘기했던 게 에로 네. 비디오들이 여기 되게 많거든요. 네. 제가 요즘 야한 거예요. 좀 네. 보고 이렇게 괜찮으면 골라달라고 그러면 네. 제가 딱 꺼내가지고 이거 보시면 괜찮아요. 이건 내용도 좀 있고 그리고 고현 씨가 곡대기 한번 네. 들어가 봅시다. 네. 자, 놀고 있는 백수야. 저는 제가 지금 영화 하나 보려고 그러는데요. 조금 핫하고 핫한 거 뭐 하나 보이시죠? 원하시는 게 내용 아니면 그냥 오로지 그것만. 비주얼, 비주얼. 아, 비주얼, 비주얼. 비주얼. 아, 비주얼, 비주얼. 예, 예. 비주얼. 그러면 딱 이런 거 딱 꺼내가지고. 네. 네, 이런 거 줘서 딱 쓰게 드리죠. 이렇게. 아, 예, 예. 몇 세곡에? 저기요. 제가 그런 걸 잘 몰라서요. 배워보려고요. 아, 그러면 네. 오로지 그걸로만. 근데 그 당시에 우주 씨는 배우 지방생이었어요? 예. 네. 그럼 정말 여기서 영화들 이렇게 보면서 꿈을 키웠겠네요. 진짜 많이 봤어요. 여기 있는 거를 집에 갈 때마다 한 4개씩. 그럼 오지호 씨가 여기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어떤 비결을 어느 정도 받는지 한번 체크하고 나가보겠습니다. 아, 진짜요? 네, 한번 진짜. 이제
716개. 제가요? 716개를 빌렸고요. 아, 진짜요? 아, 남아 있어요? 아, 있네. 오지오. 어, 어머, 진짜 오지오가 있어. 거의 2년 동안이니까 700, 하루에 한 편씩 본 거죠. 그렇죠. 716개니까. 네. 어때? 여기 와 보니까 그 있잖아요. 그때 배고팠을 때 아니에요. 네. 여기서 만 원 받았어요, 지금. 만 원. 낮에는 돌아다니고 그렇죠. 밤에는 10시부터 와서 2시까지. 그런데 여기 또 와보니까 지금은 성공했잖아요. 사실 그때보다는 훨씬 난 거잖아. 뭐 그렇지만 그때는 이런 건 참 좋았다. 그런 게 있다면. 그냥 여기는 어떻게 보면 어떤 꿈을 꾸면서 했던 장소였던 것 같아요. 이 의자가 바로 그건데 그냥 여기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언제 나는 이런 걸 찍어보나 꿈꾸던 곳이죠, 여기가. 여기가 바로 오지오 씨의 23살 때 영화배우로서의 꿈을 키웠던 꿈의 창고. 꿈의 창고. 네. 예. 그리고 아시죠? 만 원 벌었다고. 혹시 알겠습니다. 이 동네 여자친구는 없나? 옛날에 사귀었던? 한 명 있었어, 한 명. 그자, 자, 그 집으로 가겠습니다. 아, 왜 그래? 사장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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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가세요. 네. 지우 씨. 네. 근데 배우의 꿈은 언제부터 꾸기 시작한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요. 목포에 있을 때는 아니었고. 네, 목포가? 목포에 있을 때는 그냥 네. 저는 선생님 되는 게 꿈이었고요. 공부 좀 했어요, 그때는? 어렸을 때는 네, 조금 그냥. 집안이 다 머리가 좋잖아요. 오지호 씨가 지금 IQ가 몇이었죠? 130, 135. 제일 낮은 거예요, 오지호 씨가. 진짜요? 오지호 씨 그거 알아요? 암산. 89? 72? 그거 말고요. 이거 해보세요. 24,567 곱하기 35 이런 거. 우리가 지금 물어볼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정답을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맞췄나 안 맞췄나. 암산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자, 2,547 곱하기 14. 2,544. 아, 어렵다. 이거 맞히면 대단한 거다, 진짜. 4, 5, 20. 이거 진짜 즉흥적으로 지금 누가. 2,500 뭐야? 2,547. 35,658? 맞았어요! 이럴 수가 있냐? 치사여분 이건 정말 이거 갑자기 공현진씨가 얘기해서 그냥 아 그렇다니까요. 어떻게 발견했어요? 이게 주사 촬영하다가? 아니요 저는 원래 알고 있었는데 오지호씨가 주사니 3단이에요. 그러니까 머리 안에 주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럼 부모님이 기대도 컸겠네. 선생님 대랄만 했네. 그러니까요. 의사를 대라 뭐 이런 꿈이 있었겠네 부모님이. 그죠? 어렸을 때는. 네. 근데 갑자기 왜 바꾼 거예요? 서울 와서요. Why? 서울이 왜요? 영화를 되게 많이 그때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네. 그 네. 영화를 보고 5천 해야 된다 나 무조건 네. 해야 된다. 아, 그때부터 이제 새록새록 네. 배우가 되고 싶다라는 네. 생각을 하셨군. 저기 제철도 네. 성적은 쭉쭉 떨어지던가요? 왜 꿈을 꾸는 누구세요? 아니요 지금 몇 등에서 몇 등까지 내려갔어요? 제가 서울에 처음 와서 전교 70몇 등 했었거든요. 네. 몇 명 중에? 600명 되죠. 600명 중에? 한해서는 네. 5등 안에 들었으니까. 근데 배우를 꿈꾸고는? 한 30등까지 떨어진 것 같아요. 30. 반에서요? 아니면 네, 반에서? 반에서. 네, 그렇다면 부모님도 이제 눈치챘을 텐데. 너무 많이 놀아가지고 죄송스러웠죠 그때 당시. 사고도 치고 막 그래가지고.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친구들하고 투닥투닥 거리기도 했어요? 서울 올라와서 처음에. 서울 올라와서. 올라와서 일주일 만에 싸웠었어요. 그때 얘기 좀 해줘요. 네, 사투리 쓰잖아요. 그렇죠. 저 이지적인 얼굴에, 얼굴에. 저 얼굴에. 네, 전 목포에서 서울 온다 그래가지고 파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목표가 많아. 안 하던 걸 목포에서 서울에서. 핑크 파마 있잖아요. 머리에 저 이지적인 얼굴에 핑크 파마 하고 목포에서. 얼굴은 시커멓고. 얼굴 시커멓고. 키 크고. 말투는 그때 말투? 키 그래서 크고. 말을 안 했어요. 왜냐면 사투리 쓰니까. 그렇지. 그럼 자기 소개했던 거 생각나요? 소개하시잖아요 전화 보면. 그렇죠. 네. 잘 부탁한다. 뭐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 잘 부탁한다. 네. 어떻게든지 관심을 끌려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목포가 사실 뭐가 유명하고 이런 걸 잘 몰랐어요. 그냥 욕이 유명한 거지. 항상 먹었던 건 생선밖에 없으니까. 뭐 그게 유명한 건지도 몰랐고. 편한 건 아니니까 일상에서. 네. 그래서 친구들이 막 물어보길래 목포 유명한 거 많지 이러면서 시작을 해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네. 목포에서는 기본적으로 욕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얘기할 때도. 네. 근데 목포에서 안 하는 욕이 XXX이에요. 네. 그 친구가 나한테 XXX 이런 거예요. 근데 목포에서는 이 XXX이라는 말 안 쓴단 말이에요. 순간? 순간 열이 확 갑자기 다혈질이 된 거죠 제가. 그냥 싸워가지고 치고받고 싸운 거예요? 네. 그냥 때렸죠 제가. 일방적으로요? 때렸죠. 때리고 난 다음에 그 기본 영화 있잖아요. 있죠, 있죠, 있죠. 쉬는 시간에 그걸 딱 펼쳐놓고 싸운 다음에 공부를 딱 하고 있었어요, 그게. 멋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공부를 다 하고 있는데 누가 어깨를 이렇게 딱 치는 거예요. 이렇게. 네, 네. 내가 야, 왔어요 이렇게. 네. 근데 등치가 이만한 애가 머리도 이따만한 애가 네. 네가 얘 때렸어 그러는 거예요. 넌 누구야? 넌 누구야? 그랬더니 뭐 얘기하길래 그냥 가더라고요. 짝한테 쟤 누구야? 그렇죠. 무조건 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영화를 이렇게 보면서 하는데 큰일 났구나. 안 들어오고 제 얼굴만 생각나는 거예요. 이제 실질적으로 배우적으로 시작된 게 어디예요? 나를 처음으로 찍게 됐어요, 제가. 아, 그 미인이 아니에요? 데뷔가? 네, 그 까에서는 단역을 했죠, 제가. 아, 실질적인 오지호의 단역은 네. 까네요? 네. 까하고 어떻게 까하고 주인공이 됐어요? 첫 CF를 때라는 그 광고를 처음 찍었어요, 제가. 그게 조금 반응이 좋아가지고 99년도에 1년 동안 제가 10개 찍었어요. CF 무대로. 네. 그걸 보시고 여균동 감독님이 오디션 보러 한번 와라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미인을 찍게 된 거죠 제가. 저거는 미인 쓰리 한번. 그때 어디 인터뷰 보니까 연기 그만두려 했다. 네. 그런 말이 나오던데. 김남주 선배하고 했던. 아 그거. 예. I Love You라는 작품을 했는데 예. 아 이건 아니구나 내가 생각했던. 용기만으로 하는 건 아니구나라는 배우의 길이? 네. 그래서 이 작품을 끝내고 웨일리한테 나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다고 내 자신 스스로가 내가 받아들이지 못해 용납이 안 된다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를 쉬었어요 그때 그 1년 반의 시간 동안 그렇게 자기 자신을 다시 다듬고 한 네. 뒤에는 그 전하고는 확연히 달라지던가요? 이제는 조금 뭐가 들어와도 자신 있게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캐릭터를 고치기 시작한 거죠 코믹으로. 참 지호 씨 얘기 들어보니까 나는 이 비주얼에 난 이렇게까지 뒷얘기가 있는지는 몰랐어요. 네. 비주얼만 보면 샌프란시스코에서 쭉 살다가 이번에 자미나서 영화 한번 하려고 왔다 뭐 이런 느낌인데 저는 오지호 씨가 아무리 봐도 순수 토종 한국인은 아닌 것 같아요. 요새 또 다시 듣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사극 하니까 더 외국인 같아. 참 우리가 이제 아코노를 이제 소개할 때 저도 마음이 무거운 게 오지호 씨의 연기 인생에 큰 방해가 될 수 있는 코너를 저희가 진행해야 되잖아요. 자 외쳐볼까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택시만의 코너 스피드 택시! 저기 네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데 너무 이렇게 이게 전투처럼 싸그려 춤을 좀 쳐주셔야 돼요 스피드 택시! 죄송합니다 아니 얼굴값 하시네요 아 오조 씨한테 이 시간을 우리가 잘하면 네. 이게 또 기폭제가 되지만 안 그러면 또 주저앉는 시간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준비한 게 아니라 겁주지 마요 아니 부담스러우면 뭐 넥스트 안 하겠다고 안 하겠다 해요 그러면 뭐. 내리고 여기서 가시면 돼요 내부서 걸어가시면 돼요 되게 괜찮아요 하셔도 돼요 넥스트 할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해도 돼요? 하실 거잖아 약간 눈 떨리잖아요 고민 중이에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한 달 전 압구정에서 본 오지호 솔직히 아랍 거진 줄 알았어 실물보다 화면빨 더 좋은 편이지? 댓글 달아주세요 죄송해요 머리를 아직 못 잘라서 왜 안 자르고 돼지처럼 다니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끝났잖아 추노도 사실 대충 다니는 게 멋있는 줄 알았는데 아랍 거지라고 하니까 빨리 자르고
수영하면서 버릇이 하나 생겼어요. 어, 무슨 뭐예요? 제가 이렇게 걷다가 네. 한 세 보 이상 걷잖아요. 네. 손이 자꾸 뒤집을 줘요 제가. 뒤집을 지고 걷더라고요. 네. 그러면 오지호는 아랍 전방진 거지.